안녕하세요. 비프로의 라이언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요, 블루스 기타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리듬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셔플 리듬을 많이 써요. 대부분, 그러니까 셔플 리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루스 음악은. 자, 셔플 리듬이 뭐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박자를 카운트할 때 4분의 4 박자를 많이들 해보셨죠? 4분의 4 박자는 말 그대로 원 and 2 and 3 and 4 and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1 and 2 and 3 and 4 and 4분의 3 박자 같은 경우는 3개가 되겠죠. 1 and 2 and 3 and 다시 1 and 2 and 3 and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왈츠 박자, 8분의 6 박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음표 아시죠? 음표 4분 음표가 4개가 들어가서 한마디 안에 4분 음표가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4분의 4 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8분 음표가 6개가 들어가면 8분의 6 박자가 되겠죠? 1 and 2 and 3 and 1 and 2 and 3 and 자, 이게 8분의 6 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셔플 리듬은 뭐냐? 이 박자는 4분의 4 박자예요. 예를 들어서 1 and 2 and 3 and 4 and 그런데 이 박자에서 셔플의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셔플은 뭐냐면 여러분들 음표에 보면 그 위에 음표가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돼서 3자가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3자 써 있는 거. 3이단 음표라고 그러나요? 네, 3자 써 있는 거. 자, 그거는 효과를 어떻게 주냐? 1 and 2 and 3 and 4 and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거를 중간에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켜서 이 1 and에 세 번을 하게 되는 거죠. 1의 and, 2의 and, 3의 and, 4의 and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1 and, 2 and, 3 and, 4 and 이 4분의 4 박자를 1의 and, 2의 and, 3의 and, 4의 an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세 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리듬을. 그래서 리듬 패턴을 보면 1의 1 그러니까 4분의 4 박자 같은 경우 1 and 2 and 3 and 4 and인데 하나가 더 들어가서 1의 and 2의 and 3의 and 4의 and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루스 음악은 1의 and 2의 and 3의 and 4의 and 자, 이런 느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하나를 더 빼요. 자, 1이 올라가는 n을 빼면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이렇게 되겠죠. 중간에 하나가 들어가면 1의 and 2의 and 3의 and 4의 n인데 중간에 그 하나를 빼니까 1 and 2 an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블루스 리듬 연주하실 때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블루스 리듬은 다 셔플 리듬은 다 그렇게 나가요.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자, 중간에 거를 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뭐 중간에 안 빼도 되고 1 and 2 and 3 and 4 요결 셔플 리듬 왈츠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셔플 리듬이에요. 자, 셔플 리듬이 사실 어려워요. 좀 뭐랄까 좀 고급스러운 리듬이라고 해야 되나? 좀 느낌이 되게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사실 한국 분들한테는 이 셔플 리듬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음악에는 이 셔플 리듬이 나오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죠. 하지만 이 블루스 음악을 하시려면 이 셔플 리듬을 꼭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4분의 4 박자는 1 and 2 and 3 and 4 and
여기서 원 앤 할 때 중간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원에 앤, 투에 앤, 쓰리에 앤, 포에 앤, 원에 앤, 투에 앤, 쓰리에 앤, 포에 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걸 하나 더 빼게 되면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자,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블루스 리듬입니다. 이 리듬 셔플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하세요. 메트로놈을 꼭 틀어놓으시면 좋아요. 메트로놈 틀어놓으시고 그 메트로놈에 따라서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뭐 TV를 보실 때라도 계속 뭐 손하고 발이라도 뭐 then two, then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이렇게 TV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그렇죠? 네, 지금까지 비프로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